우리는 주로 주장한다. Fairness에 대해서. Fairness가 여러분 공정성이에요. 공정성. 과세. 과세가 뭐예요? 세금 부과란 뜻이에요. 여러분 세금 좀 내본 적 있어요? 물건 살 때는 자. 오, 여러분이 산 물건의 10%는 다 정부가 가져가죠. 오늘 사온 뭐 눈을 감자도 2,000원이면 200원은 정부에 내요. 기름도 이제 한 절반이 세금이죠. 우리가 내는 기름들. 잘 모르죠. 자, 이런 어떤 과세의 정당성. 그럼 정당하냐, 공정하냐, 그게 이제 좀 약간 그 억지냐, 뭐 이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을 하죠. 네? 네. 논쟁을 벌이잖아요. Whether. 그 논쟁이 뭐냐? 뭐뭐인지, 뭐뭐인지 아닌지. 자, 그이 혹은 저 세금이, 이 세금, 저 세금이, 그 foreign 해당 있죠. 그 foreign 쓰여 그 더욱 세게 뭐비 내리다 할때 heavily 쓰잖아요. 비 내리다 할때 rain heavily 하면 폭우가 내리다거든. 근데 여기는 뭐가 떨어져? 세금이 떨어지죠? 네? 더욱 강하게 the rich 누구에게 떨어져야 될지? 부자. 그쵸? 부자에게 떨어져야 될지 혹은 빈자에게 떨어져야 될지. 그래서 이 세금을 누구한테 더 걷어야 될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이거죠. 우리나라도 최근 부동산 하는데 9억 이상 있잖아요. 9억 이상. 9억 이상 아파트는 뭐 종부 뭐지? 뭐 보유세인가 해가지고 1년에 2천만 원인가 내야 될 걸요, 아마. 그쵸? 야, 그럼 열받잖아요. 아니, 솔직히 집에서 돈 나오는 게 아니잖아. 팔았을 때 돈이잖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 내라고 하면 한 달에 막 100만 원씩 갖다 바쳐야 되는데 정부한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정성. 그래서 부자에게 더 많이 뭐 9억 이상은 더 세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늘 있다. 그래서 지금 막 머리 싸매 들고 막 그거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러나 express가 뜻이 뭐죠? 표현하다죠. 그럼 expressive, sieve는 언제부터? 형용사일 때 붙잖아요. 그래서 표현적 옆에 밑에 뭘 하나 하세요? 표현적이라고 써요, 진짜로? 표현적 차원이에요? 아, 네, 이런 말을 쓰는군요. 저요, 표현적 차원이라는 것은, 네? 여러분, 그래도 의미는 뭔지 알것 같아. 표현이라는 거는 숨기는 거야, 겉으로 드러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 드러나는 부분은. 그쵸? 잘 보이는 부분. 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아, 오히려? 근데 뭐 표면적 부분이라 차원이라는 말을 쓰냐. 차원도 1차원, 2차원, 3차원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쓰는 거잖아. 3D 영화 있잖아. 자, 그래서 택세이션이 뭐예요? 택세이션이 뭘 쌀까? 과세, 세금 부과의 표면적인 차원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goes beyond 있어요. goes. I go to school이죠. 나 어디로 간다? 학교로 간다. 그럼 여기 밑에 to가 있어요. to 잘 찾아보세요. to 어디 있을까? 얘들아, 아까 to 봤는데. 투 어딨어요? 아, 여기 있구나. 네. 자, 투, 고주 투 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과세의 부분은 어디로 가요? 도덕적 판단으로 간다 이거죠. 도덕적 판단. 드러나는 부분이 아닐까? 써요. 도덕적 판단으로 간다 이거예요. 자, 뭐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이거 비욘드는 뛰어넘어져? 예? 페어니스가 아까 뭐랬죠? 페어니스가? 그쵸? 공정성의 논쟁을 뛰어넘어 이런 뜻이죠. 뛰어넘어. 비욘드가 뛰어넘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 과세 뭐 공정한지 아닌지 싸우고 있는데 아 그거는 그러나 그 과제 그 공정성에 대해서 뭐 네가 더 많이 내네, 뭐 빈자가 더 많이 내야 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거는 이제 신경 안 쓴다 이거예요. 신경 안 쓰고, 드러나는 부분은. 과세할 때, 표면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어디로, 가냐? 도덕적 판단으로 간다. 즉, 이 부분이 잘뭐 한다? 드러난다. 이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들어, 기쁨이가, 다은이한테로 갔어요. 그럼 뜻이 뭘까? 다은이는 뭐 하다야? 기쁘다죠. 그럼 다시 한번. 자, 표현적 차원이 도덕적 판단에게로 갔어.
예? 그러면 도덕적 판단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 뜻이네요. 이해가? 아우 얘네들은 말을 진짜 이상하게 해. 그치? 슬픔이가 민지에게 갔어요. 이 말은 뭐다? 민지는 슬프다. 자 다시 한번 과세에 드러나는 부분이 도덕적 판단으로 갔어요. 그럼 뭐다? 도덕적 판단이 민지가 잘 드러난다. 민지가 뭐다? 잘 보여진다. 도덕적 판단이. 오케이? 그래서 과세에 있어서는 도덕적 판단이 보인다 이거예요. 빈자 공정성은 안 보여. 얘들아 공정성은 안 보여. 공정성은 이제 논외로 하고요. 도덕적 판단. 그러면 도덕적 판단이 뭐예요? 도덕적 판단이? 그렇지. 써요. 써요. 옳고 그름이에요. 옳고 그름. 옳고 그름이에요. 옳고 그름. 옳으냐 틀리냐. 그 다음에 뭐 주동? 명주동. 명주동. 자, 이 말이 뭔지 헷갈리는데 밑에 읽어보면 쉽게 나와줘요.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사회가 뭐하는? 메이크. 뭐 해주는? 만드는. 그쵸. 사회가 만드는 도덕적 차원이. 그 판단이죠. 판단. 자, 여기 나와요. 여러분. 도덕적 판단. 뭐에 관한 판단이냐. 옳고 그름과 따지라 했죠? 자, 그래서 여기는 옳은 거죠, 옳은 거. worthy of, 이게 옳은 거예요, 옳은 거. 그 다음에, 여기, discouraged 대답이 좋고, 이게 그른 거죠, 그른 거. 이해가? 자, 그래서 세금 부과할 때는, 공정성보다는, 사회가 만드는, 어떤 그 도덕적 판단이 세금에 있어서는 잘 겉으로 드러나는데,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 옳고, 도덕적 판단이니까, 어느 활동이 worthy, 뭐한지, 가치가 있는지. 써요. honor의 답이 좋고, honor가 여러분, 존경이죠, 존경. 존경, 혹은, 존경과 인정을 받을. 여기는 받을이라는 말이 없는데, 넣어주는 게 좋겠죠? 여러분, 사회에서 어떤 활동이 그, 존경과 인정을 받을까요? 예를 들어서 종교인 생각합시다, 종교인. 웬만해서 여러분 목사님과 스님 같은 경우 존경을 받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럼 그 사람들을 상대로 세금 걷어 안 걷어? 안 걷어요 여러분. 종교는 기부예요 기부. 세금 안 걷어요. 11조나 뭐 이런 헌금이 아무리 많이 들어오고 시주를 많이 해도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인정을 받는 부분들은 과세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이해가? 네 좋은 거예요 사실은. 자 그리고 어느 여러분 뭐 이런 거는 처음 들어봤나? 어느 활동들이 써요. 활동들이 should be 되어야 되는지. 오케이? 근데 discouraged는 encourage가 뜻이 뭐지? encourage가 용기를 북돋아 주다죠. 그럼 discouraged는 하지 못하게 억누르다, 억제하다, 낙담시키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활동들이 억제 혹은 저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네? 사회가 만드는 도덕적 판단이 과세에 있어서 잘 드러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과세는 공정성으로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에? 옳은 활동은 세금을 감면해주고 좀 그릇된 행동은 뭐 해줘요? 세금을 왕창 때리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유류세 얼마를 했어? 자동차 기름 5만원 넣으면 2만원 이상은 정부로 가요. 그럼 국고로 갑니다. 국고로. 그러면 차 많이 타라는 거야? 적게 타라는 거야? 적게 타라는 거지. 세금을 많이 때리니까. 담배도 여러분 세금이 담배는 70%인가 80%가 세금이에요. 5천원 내면 4천원이 세금이에요. 그럼 담배 피라는 거야? 피지 말라는 거야? 그치 피지 말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세금 부과는 뭐와 관련이 있더라? 도덕적 판단과 관련이 있더라. 이 얘기를 이딴 식으로 썼어요. 아 진짜 이거 외워야 되더라. 이거 서술형 어술배열이 나왔잖아요. 안 외워진다는 얘기야.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이해시켰으니까 외우세요. 자 마지막 그러나 과세의 표현적인 차원은 공정의 논쟁을 뛰어넘어 사회가 만드는 도덕적 판단으로 간다. 그쵸? 그 도덕적 판단이라는 건 뭐야? 어느 활동들이 존경과의 인정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그 어느 활동들이 사회적으로 저지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과 관련이 있다 이 얘기예요. 관련이 있다를 고주투로 써버렸어. 자 때때로 이러한 판단들은 explicit에 답이 좋고 있어요. 비동사 다음에 뭐 써요? 형용사. 그럼 explicit가 명백한이라는 뜻이에요. 명백한. 그래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 뜻이에요. 선생님 얘기해줬죠? 명백하게 드러나요. 자 타바코가 뭐랬어?
아, 역시 니들은 담배를 안 피는구나. 타바코는 담배란 뜻이에요. 네. 알코올은 뭐야? 알코올은? 술. 술. 네. 카지노. 그죠. 카지노와 어서요. 온. 세금은 뭐뭐에 가한데 온을 써요. 그래서 담배, 술 이런 뭐 카지노에 관한 세금들은 네? 콜드 뭐해진다? 죄약세로 불려진다 이거죠. 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세금들은 어콜드 뭐해진다? 불려진다. 죄약세로. 밑에 뭐라 나요? 죄약세 맞아요? 죄약세. 네, 죄약세 맞죠? 죄약세로 불려진다 이거죠. 야, 니네들 악을 행했으니까 에? 뭐를 내? 세금 좀 많이 내. 어? 자,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 담배 누가 담배 피우고 가면 개짜증 나죠. 네.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 주면요, 나중에 KTNG라는 회사 있거든요. 이게 한국 담배 회사예요. 네? 이거 되게 웃기다. 얘네들이 담배 팔고요. 아, KTNG. 담배 팔고 인삼도 하거든요. 그래서 담배로 약해진 폐를 인삼으로. 얘네들 진짜. 근데 얘네들 주식을 사면 1년에 한 6% 내지 한 5% 정도 배당을 줘요.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어치를 사면 1년에 60만 원 배당금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사를 사놓으면 앞에 담배 피고 가도 좋게 보여요. 야, 쟤네가 나의 어떤 돈을 벌어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여러분. 네. 자, 농담이고요. 아무튼, 네. 자, 아무튼 제약세를 불려준다. 그들은 추구하기 때문에 뭐를 추구해요? Discourage. 뭐를 추구해? 아까 Discourage가 뭐랬지? 그렇죠. 억제. 원래는 낙담시키다는 뜻인데 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죠. 뭐를? 활동들을. 그 활동들 어떤 활동들이야? Considered. 뭐해지는? 여겨지는 활동들이죠. 여러분 수포자 뭐랬어? 수포자 전형. 여러분 여기 보면 PP죠. PP. P 다음에 형용사 나와요. 여러분. Harmful에 다음에 쪽과 Harmful이 형용사죠? 예? 네? Undesirable. 이것도 형용사죠, 여러분? 자, 뭐하거나 해롭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그쵸,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활동들을 억제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seek2가 추구해요. seek2 추구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죄악세로 불려진다 이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세금 많이 때릴까요? 적게 때릴까요? 많이 때리겠죠. 아까 여러분 담배에 80%, 술에 술도 한 80% 될걸요? 자, 그러한 세금들은 express, 뭐한다? 표현한다. 아까 표현적 뭐랬죠? 차원이랬죠? 예, 표현한다는 거는 겉으로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난다. 그쵸, 잘 드러난다. 이 뜻이에요, 여기에서는. 뭐, 표현을 해가지고 막, 뭐야, 표현이, 표현주의인가? 뭐 이런 거 생각하신 거 말고. 자, 서치는 선순이야, 후순이야? 후순이, 그러하니죠. 그럼 그러하는 거니까 죄악세들이죠? 예? 세금들은 잘 드러낸다, 드러나다가 아니라 늘어낸다로 합시다. 죄송해요. 드러낸다. 사회의 인정이야, 불인정이야. 그쵸, 불인정. 여러분, disapproval을 뭐라고 해석나왔냐? 해석 뭐라 나왔어요? 그러한 세금들은 이런 활동을 하는데 비용을 증가시키는 반대했어요. 여기 반대라고 나왔네요. 반대. 쓰세요. 인정하지 않는 게 반대죠? 나는 너의 결혼을 인정하지 못한다. 즉 뭐예요? 반대한다죠? 예, 반대를 표현한다 이거죠. 드러낸다 이거죠. 그러한 활동에 by ing 뭐함으로써 높여야 돼, 낮춰야 돼. 그죠? 세금을 뭐함으로써 그죠? 올림으로써. 그다음 코스트에 답이 적고 코스트가 비용이죠. 다른 말로 돈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돈 더 든다 이거야. 예? 여러분 담배가 요즘 5,000원이죠? 네. 어떻게 알아요? 아빠가. 네. 근데 여러분 1,000원이라 생각해보세요. 천하에 농담이에요. 1,000원이라 생각하면은 1,000원이라 하면은 싸니까 애들 더 많이 피겠죠. 네? 그러니까 한 만원으로. 아니 만원 좀 심했나? 인게이지네요. 진짜. 아 선생님은 중독이 너무 세가지고 선생님 뭐 중독되면 진짜 심하게 중독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담배 중독되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쫄아서 못 폈어요 사실은. 네, 쫄려요, 여러분. 써요, 예, 주식, 써요, 참여함으로써. 네, 그러한, 뭐에, 활동 참여 비용이죠. 예? 그러한 활동들, 담배 피는 거에 활동에 참여 비용을 올림으로써. 자, 여러분, 이거 한 단어로 쓰면 뭐예요? 참여 비용 한 단어로 쓰면 뭐야? 세금이 되겠죠. 얘가 돈이 더 많이 드니까.
자, proposal. 자, 세금, sugary soda. 여러분한테 안 좋은 소식 나와요, 여러분? 네, 그래서 뭐를 하자. 여기 to text는요, 동사예요, 동사. 뭐를 부과하자는? 그쵸. 요즘 설탕세도 미국은 있죠, 설탕세. 설탕을 먹으면 세금을 때리는 거죠. 네, 그래서 탄산 음료에 텍스 세금을 매기자는 제안들은 네? 세금 매기자. 여러분 콜라 먹으면요, 콜라가 뭐 요즘 한 2,000원 하나요? 1,000원 하나요? 근데 5,000원으로 파는 거예요, 설탕세로. 안 돼요. 그럼 안 먹겠죠? 안 먹겠죠. 5,000원인데 누가 사 먹어? 그래서 to combat obesity에 답이 적고 obesity 담배랑 똑같아지나요? 그래서 비만과 싸우기 위해. 혹은 carbon emissions에 답이 적고 무슨 방출? 그쵸, 이산화반. 죄송해요. 이산화가 아니죠. 탄소 배출.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는 뭐랑 병렬일까? 이 surgery, 슈거리 소다즈와 병렬이에요, 이렇게. 네. 그래서 뭐에 세금을 때리자? 탄소 배출에 세금을 때리자 이거죠. 실제로 여러분, 탄소 배출에 세금을 때릴 법안들이 이미 다 통과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펜 하나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냐에 따라서 볼펜이 예를 들어서 500원이잖아요. 그럼 너는 이산화탄소 많이 했으니까 탄소세 때려가지고 앞으로 그 볼펜 2,000원에 팔아. 이러면 그 회사 문 닫죠. 예? 네? 근데 현재 진짜 탄소 배출에 세금 때리고 있어요. 이건 다 미국에서 처리했어요. 자, 뭐 하기 위해서 여기는 address climate change. 뭐를 해결하기 위해서? address에 답이 주셨고 address가 이제 해결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뭐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그쵸? 해결하기 위해. 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에 세금을 매기자는 제안들은 likewise 내모를 웃고 likewise 언제 쓴다고 했지? 이것까지 알면 진짜 그 선생님과 평생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시 추가입니다. 예시 추가. 예시 추가예요, 예시 추가. 아까 어떤 예시 나왔었죠? 담배 나왔죠? 또 예시 추가 뭐 나왔어요? 탄산 음료 나왔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시 추가이기 때문에 likewise 써야 돼요. 이해가? 이와 같이 이러한 제안들은 이거 예시, 이와 같이는 같을 때 쓰는 게 아니라 예시가 뭐 할 때? 추가될 때. 이해가? 이것들을 써요. 추구한다. 뭐 하려고? 변화를. 그쵸? 롬즈의 답이 적고 써요. 규범과. 규범을 못 쓰네. 규범을 변화시키고요. 또 행동을 형성을 추구한다 이거죠. 그래서 규범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형성. and 무슨 구조? 그쵸. shape와 change가 이제 병렬이에요. to 부정사 병렬은 뭘 쓰지 않는다? to를 쓰지 않죠. 그래서 행동을 만들어야죠. 여기에서 행동을 어떤 행동? 좋은 행동으로 바꿔줘야죠. 얘가 그다음 기존에 뭐 먹는 그런 습관들 있잖아. 그것을 바꿔주는 것을 추구한다 이거죠. 뭐는 제안은 제안 단수예요, 복수예요? 제안 들 단수예요, 복수? 복수죠. 복수니까 여기 뭐 써야 돼? 복수 동사 써야죠. 얘가요? 예, 추구한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세금 부과는 뭐를 하려고? 여러분의 행동을 좋은 쪽으로 바꾸려고. 얘가 그러한 어떤 명백하게 드러나는 목적이 있다. 특징이 있더라 이거죠. 자, 나도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그 뭐와 관련된 거야? 도덕적 판단과 관련된 거죠? 네. 근데 나도 모든 세금이 이러한 목적, 표표죠. 이러한 목적이 뭐예요? 위에 나오죠? 이거 deterrent에 답이 쪼고 써요. deterrent가 이제 단념과 억제란 뜻이에요. 자, 억제로서 억제 수단이죠. 억제 수단. 야, 니네 담배 피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하기 위해서 이거를 바꾸기 있고 행동을 형성하기 위해서 억제로서 쓰는 거죠. 이러한 목적은 뭐예요?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뭐 하려는? 억제하려는 목적이죠. aim에 답이 좋고 aim이 목표예요. 목표를 갖는 건 아니다 이거죠. 모든 세금이 그렇잖아. 과자 먹었잖아. 그럼 과자 못 먹게 하려고 지금 세금 때리는 거예요? 네? 커피 못 먹게 하려고 세금 때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른 목적이 다른 거 있죠. 자, 우리는 뭐 하지 않는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수입. 수입을
부과해요? 안 해요? 월급입니다, 월급. 월급에 세금 부과 안 해요? 근데 이자는 세금 받아요, 세금.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은행 이자 아까 받았잖아요. 배당 받았잖아요, 60만원. 그럼 60만원을 세금을 또 떼요, 걔네들이. 무섭죠? 세금 다 떼요.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부가 월급에 세금 한다, 안 한다? 세금 부과? 안 한다 이거죠. 네? 뭐 하기 위해서? 반대. 페이드에다 붙였고, 여러분, 월급은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임플로이먼트, 뭐 한 사람? 고용된 사람. 근데 페이드니까 이거는 유급이죠. 돈을 받는. 그쵸? 그래서 지불 받는 고용. 얘들아, 니네 일하지 마. 어? 너 일하면 세금 때릴 거야. 일하고 월급 받으면.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뜻이죠. 혹은 낙담시키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또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사람들 프로마이즈 뭐 하지 못하도록 써요. 그 고용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뭐 하지 못하도록 써요. 참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정부는 일하라고 할까요? 일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죠, 하라고 해야죠. 해서 이제 그 돈을 벌어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고용에 참여하지 못하게 사람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세금 절대 부과 않는다 이거죠. 나 또 부과해 안 해? 노어에다 미쳤고 또한 아니다죠? 위에 여러분 그 있어? 왜 있으지? 왜 있어요? 아 is intended 써요. is intended p 플러스 뭐야? p 플러스 pp죠? 어? 네. 예, 써요. p 플러스 pp인데 왜 얘네들이 둘이 이별했냐? 노어에다 힌트 줄게요. 부정어 도치된 거죠. 또한 아니다. 그쵸? 예, 또한 아니니란 뜻이에요. 자, 일반적 판매 세금이죠. 판매세. 우리말로는 써요. 부가가치세라 그래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부가가치세? 여러분, 모든 음식 제품에는 10%의 이자, 그 세금이 붙거든요. 그러한 세금은 is intended. 의도됐다, 의도되지 않았다. 노어가 뭐랬어요, 노어가. 또한 아니다. 그럼 의도됐다, 의도되지 않았다? 의도되지 않았다 이거죠. As a deterrent, 뭐로써? 억제 수단으로써. 제가 아까 과자 먹는데 과자 먹지 말라고 10% 떼는 거예요? 학원은 솔직히 학원은 좀 면세예요, 면세. 학원 그래서 좋아요. 학원 면세인데. 아무튼 여러분 자, 투바이 뭐 하는 것을 억제하는? 그쵸, 여러분. 여기 중요해요, 여러분. deterrent 다음에 to 다음에 ing 써요, 여러분. to. 예? 그래서 제품 구매, to를 어떻게 해야지? deterrent to 외우세요, 그냥. 의라고 해야 되는데. 제품 구매의 억제제로서, 억제수단으로서 의도된 것도 아니다, 이거죠.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여러분, 일반 판매세는, 도덕적 판단과 관련 있어, 없어? 여러분, 써요. 이거 deterrent에다 붙여주세요. deterrent가 이게 억제수단이 뭐냐면, 써요. 이게 도덕적 판단에 근거한 거예요. 써요. 도덕적 억제수단이거든요. 근데 아까 여러분, 눈을 감자 있잖아, 눈을 감자. 네. 그거 너 몸, 그치, 못 먹게 하려고 세금 매기는 거야? 아니지. 10%는 그냥 다 떼는 거야. 어?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단순히 그러한 일반세나, 써요. 디제에다 붙여서 써요. 월급. 혹은 일반세 있잖아요. 월급은 세금 떼야, 일반세만 받아야 되나? 잠깐만요. 네, 여러분, 일반세만 받아요. 죄송해요. 일반세들은 단순히 웨이즈, 그냥 방법일 뿐이다. raising revenue에다 붙였고 써요. 수입을 뭐 하기 위한? 올리기, 증가. 수입 증가 위한 방법이다. 누구 수입이에요? 누가 세금 걷어가요? 그쵸, 정부가 걷어가서 이제 여러분 도로 같은 거, 가로등 같은 거 이제 세워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 수단으로 걷는 거지, 뭔가 억제하려는 수단은 없다. 의도는 없다 이거죠. 이해가요? 자, 정리합시다. 자, 그 세금 정책에 있어서 세금 부과죠? 아까 이거 택세이션이라 놨죠? 이렇게 쓰나? 자, 세금 부과의 어떤 도덕과 관련된 측면. 이해가? 도덕에다 미쳤고 써요. 도덕은 뭐다? 써요. 죄악세 생각하시면 돼요. 예? 억제하려고 하기 위해서 낸 거죠. 자, 그 세금 부과는 나돈이 뭐일 뿐만 아니라 레비뉴가 뭐랬죠? 마지막에
세수랄까요? 세수? 어, 수입이라고 했는데 세금 수입이죠. 세금으로 수입 얻는 거죠? 예, 세수입니다. 세수. 세수를 올리기 위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나돈이 써요. 세미콜론에다 붙이고 나돈이 다음에 뭐 넣어야 돼? 버 이게 써요. 세미콜론이 but이에요. but. but also 또한 표현하는 거다. 사회의 도덕적 판단을 표출하기 위함이다. 드러내기 위함이다. 무엇이 카운트에다 붙였고 중요한지에 관한. 카운트가 여러분 세단한 뜻도 있는데 중요한지에 대한 귀중한 기억. common good에다 붙였고 common good. common good이 뭔지 알아요? 공통의 선이래서 공익 하면 돼요. 공익의 귀중한 기여로서 무엇이 중요한지 도덕적 판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세금이 쓰인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 행동 유도할 때 세금만 조금만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